재림교인들은 연말이 되면 수확운동을 합니다. 수확운동이란 재림교회 사업을 위한 후원금을 비재림교인들로부터 모금하는 것으로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성전 건축을 위한 건축재료를 공급받았던 사실을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에는 신자와 비신자의 구별이 없고 재림교인과 비재림교인과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이 받은 축복을 가난한 이들을 돕고 하나님의 사업을 받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